회사 동기 결혼식을 가던 중 앞차가 1차로에서 갓길로 급하게 차선 이동하더니 쾅! 가보니까 발작! 예, 운전자 발작! 오호! 볼까요? 어떤 상황인지? 보시겠습니다. 예. 앞에 차 보세요. 앞에 차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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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! 어떻게 된 거야? 와! 그래서 이제 차로 달려가요. 예, 달려갑니다. 달려가서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야, 이거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사람이 발작, 막 그냥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. 이런, 이런, 이런. 이거 빨리빨리 일단 물 깨야 되는데, 야, 창문 깼어요. 창문 깨고, 예, 그리고 사람이 이대로, 네, 끌어내렸어요. 네, 그리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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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호흡은 있는데요. 꺽꺽거려요, 꺽꺽거려요. 그래서 목에 막 꼈나 봐요. 이거, 빨리빨리 목에 뭘 빼야 돼, 빼야 돼. 저럴 때 심폐소생술 해갖고 되는 게 아니죠. 목이 꺽꺽거리니까 목에 이물질이 낀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어떻게. 아,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것 같네요. 예, 이제. 아이고, 일어났네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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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예. 와, 진짜. 예. 아니, 갑자기 앞차가 사고를 나는 거예요. 가보니까 발작 순간적으로요. 그래서 창문을 깨고 구조하던 중에 다른 차 운전자가 잠깐 끼고 와서 또 도와주시고요. 네. 잠시 후에 운전자 의식이 돌아왔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해서 인계로 떠났습니다.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다른 분들 덕분에 혼자였으면 못했겠죠. 모든 분들이 도와주시고 소방관께 인계하고 서로 고생했다, 고생했습니다, 고생했습니다. 인사 한마디씩만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 갈 길을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보고 뿌듯하면서 한 미소가, 네. 근데 저 유리창이 잘안 깨지거든요. 저 유리창 뭘로 깨셨나요? 예. 아까 차로 와서 뭘 가져가서 깨셨어요. 저 벽돌로 해도 잘안 깨지거든요. 그랬더니, 아, 캠핑할 때 쓰는 캠핑 갈때 장작 자르는 손도끼입니다. 캠핑하고 큰 장비 내리고 장비를 일부 그 맞지 저거 있지. 네, 그래서 얼른 가서 깨기 시작했습니다.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같이 함께 살려주신 모든 분들 떠날 때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떠난 그 모습 역시 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. 이분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. 제가 입고 있는 이 반광 점퍼, 이거 이제 몇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2벌 보내드리겠습니다. 사이즈 밑에 써주세요.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? 그렇죠. 저 한문철이죠.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,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?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. 하실장, 어제 맡은 그 형사 사건 선임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? 변호사님,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.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.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? 그렇긴 한데요.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아니,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? 이게 무슨 얘기죠?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.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.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?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?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 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%를 곧바로 지급합니다. 타인 사망, 중대 법규 위반 중상해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이 대응 플랜 한번더 앞서가겠습니다. 지금 알아보시죠. 1644-0070, 1644-0070. 빵!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